서방의 탱크를 받아 전투력을 끌어올린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공세 채비에 한창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압도하기 위해 치명적 폭탄을 실은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영국 매체 더선은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러시아 군인으로 가득 찬 장갑차를 추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드론이 장갑차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후 영상은 끝이 나고 또 다른 드론이 촬영한 이미지에는 폭발로 파괴된 차량의 잔해가 담겼습니다. 영상을 공유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보안국 특수부대가 러시아 장갑차 승무원과 기갑 보병을 지옥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26일 러시아 툴라 지역의 키레예프스크 마을에서 드론에 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거용 건물이 부서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드론을 우크라이나가 운용 중인 정찰용 무인기 투폴레프-141로 보고 있고 폭발성 물질이 탑재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CNN은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크름반도를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크름반도 잔코이시에서 철도로 수송되던 러시아군의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미사일 파괴 여부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습니다. 22일에는 러시아의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주지사가 크름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를 공격하는 총 3대의 드론을 파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힘을 비축해서 올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7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의 챌린저 전차와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바흐무트, 자포리자 등 최전선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AFP는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지원받길 희망했던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봄 반격을 앞두고 적기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도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거센 공격에 더해 핵 위협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국 국영TV 인터뷰를 통해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등 서방이 즉각 반발했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서방의 반응이 러시아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며 벨라루스 핵무기 저장시설이 오는 7월 1일이면 완공될 것이라고 강행 의사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